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8일 오후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도발에 나섰는데 이번은 조금 큰 도발입니다. 전략적 도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한국을 주로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또는 방사포 발사 실험 수준을 넘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또는 연료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을 해가지고 연말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겠다는 건데 아직 트럼프는 로켓맨이라고 하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도 좀 흔들렸는지, 플로리다로 가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관계는 좋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두고 봐야 된다. 만약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는 신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게 워낙 큽니다.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하면은 미국은 북한을 다룰 카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마지막 카드는 군사적 조치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하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어떤 이 절충점이 찾아질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의 대화가 어제 있었습니다. 뭐 아주 30분이니까 통역까지 빼면은 한 15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 이야기했다는 것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그 정보 공유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도발의 성격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동창리,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에 인공위성으로 내려다 보니까 엔진 연소 실험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실험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엔진 작동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고체 연료를, 완성시켰다면 대단한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를 ICBM에 집어넣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는 그런 준비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니까요. CNN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앞에 큰 컨테이너가 새롭게 포착된 것을 보고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사 실험이냐? 발사 실험은 아니고 엔진 또는 연료 실험인데, 그러면 앞으로 도발할 것 같으면 뭘 쏘겠느냐? ICBM을 쏘겠느냐? 아니면은, 인공위성 로켓을 시험할 것이냐?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놓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억지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그 어떤 발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인공위성 발사하는 로켓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것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즉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쏘는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민간용이니까, 군수용이 아니니까,
제재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 억지는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뭐 중재를 한다든지 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던 사람이 조수석에서도 밀려난 것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때 정의용 씨가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한다. 이 말을 듣고 곧이곧대로 믿고 그러면 당장 내가 만나지 하고 즉석에서 결정하고 그 발표를 정의용 씨가 대신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접촉을 해보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한때 회담을 포기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또두 번째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다시 한다 이래 됐어요. 회담을 다시 하면 무슨 합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6월 12일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 합의문 내용은 완전히 북한이 서준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란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해우산 철거, 한미동맹 해체,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더구나 그 적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겠다. 왜냐?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완전한 북한 논리로서 훈련 중단을 선언을 하고 그 대신 김정은이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합의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씨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트럼프는 우롱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만만하게 본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만나서 이젠 본격적인 담판을 짓는다. 즉, 영변 시설 우리 폐기하겠다. 그 대신에 대북 제재 해제하라.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트럼프가 옆에 볼튼 특별보좌관, 안보보좌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회담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김정은이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김정은이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고 영변 시설만 폐기하면은 대북제재 해제할 줄 알고 3박 4일의 기차 여행 끝에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하면서 그 뒤로 문재인 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씨는 미국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서 지금 내가 수령을 빠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이제 현상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상 유지라는 게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과 추가적 미사일 시험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는 카드로 삼아가지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연말까지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계속 압박 강도를 내놓으면서 이달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뭘 하느냐? 다시 실험 재개를 선언하느냐? 긴장 조성의 선언을 할 것이냐?
그때까지 만약 미국의 선물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엔진 실험, 고체 연료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발사인데, 뭘할 거냐? 장거리 미사일을 쏠 거냐? 아니면은 그것보다 약간 수준을 낮춰서 위성을 쏠 것이냐?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냐? 그것도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반도 상황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로켓맨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무력 사용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다. 조수석에서도 밀려났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한미일 공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에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김정은도 트럼프도 문재인을 불신하게 되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이런 결정적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한미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내려놓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트럼프를 속이고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하듯이 다니다가 유럽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버리고 해서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외교적 재앙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48% 정도가 갤럽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씨를 국정을 잘 운영한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외교를 잘한답니다. 외교적 재앙을 부른 문재인을 외교 잘한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 한 48%나 된다. 이게 북한의 핵보다도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요사이 국민혁명, 국민혁명 하는데, 국민혁명은 국민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게 국민혁명입니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진위 분별력, 피하 분별력, 그리고 선악 분별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 각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